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셀라.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매월 첫 주에는 시편을 한 편씩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시편 60편 본문의 말씀으로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이 여름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봄 같은데 사실 꽃의 종류로 놓고 본다면 여름이 1년 중에 꽃이 가장 많이 핀다 그래요. 우리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해 보실래요? 오늘도 꽃처럼 예쁘시네요. 우리 저 꽃은 교회 화단에 피어있는 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시를 먼저 잠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박노의 시에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라는 시입니다. 눈 녹은 해토에서 마늘싹과 쑥잎이 돋아나면 그때부터 꽃들은 시작이다. 2월과 3월 사이 복수초, 생강나무, 산소유, 진달래, 산매화가 피어나고 들바람꽃, 쓴바귀꽃, 제비꽃, 할미꽃, 살구꽃이 피어나며 꽃은 자기만의 리듬에 맞춰 차례대로 피어난다. 누구도 더 먼저 피겠다고 달려가지 않고 누구도 더 오래 피겠다고 집착하지 않는다. 꽃은 남을 눌러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겨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다. 꽃은 서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자기만의 최선을 다해 피어난다.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아마 시인 박노의 시는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시를 통해서 꽃에게 배우는, 꽃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연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피겠다고 달려가지도 않고 또 더 오래 피겠다고 집착하지도 않는 꽃, 남을 눌러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서둘지도 게으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피어나는 꽃, 그런 꽃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 어쩌면 오늘 시편 60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편 60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이 시편에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표제와 제목이 나오는데 이 시편 60편은 유독 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빅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쭉 나오고 싸운 중에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긴 제목이 나와요.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죠. 또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돌비석에 새긴 것, 돌비석이 아무거나 안 새기죠.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다윗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직역을 하면 백합화의 증거라는 뜻인데요. 아마 이 시를 읽을 때 음률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배경이 이 표제어가 배경인데요. 다윗이 싸우는 중에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사무엘 하에서는 8장,
역대상에서는 18장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똑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사무엘하에도 역대상에도 똑같이 나와요. 바로 그 배경이 시편 60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역은 처음 나오는 지역은 그 당시 살던 시대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 북쪽 땅을 징벌을 하고 또 에돔을 쳐 죽였던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0편은 그 전쟁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 전에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위기를 만난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요. 지금 위기 앞에 서 있었던 이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1절에 보면은 동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형태들이 네 번이나 반복이 돼요. 버렸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회복시키다. 이만큼 지금 다윗이 막 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이방을 더 섬겼던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요. 그 진노 앞에 땅이 흔들리고 갈라놓을 만큼 이스라엘이 흩어져 버렸던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의 배경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의 진노에 마치 술을 마신 사람처럼 정신을 잃고 비틀거렸다라고 2절과 3절이 소개합니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흩어진 깨어진 틈을 메워주시고 땅이 요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왕좌왕 다급하고 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라진 틈, 비틀거리는 우왕좌왕하는 이 상황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처럼 기쁨도 찾아오고 감사도 찾아오지만 때로 원하지 않게 병도 찾아오고요.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위기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어둠을, 고난을, 질병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인이, 박노의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꽃이 먼저 피겠다고 달려가지도 않고 더 오래 피겠다고 집착하지도 않고 남을 눌러서 막 경쟁하며 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피어나고 살 만큼 살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 꽃처럼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왜 나만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에스더서 9장에서 에스더의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에스더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과 어둠의 순간 때로는 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시편 60편에 다윗이 그 말씀들을,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에 한결같이 선하게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활을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셀라.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활을 쏘는 자들 앞에서 도망치도록 깃발을, 승리를 주시고 또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달라는 것, 지금 하나님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위기에, 어둠에, 아픔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제발 좀 인도해 주세요.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였던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편 60편에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은 문제를 만날 때, 고난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이 들어요.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아파요. 도와주세요 요청할 때 하나님은 대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대답해 주셔요.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성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과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요청했을 때요, 다윗이 힘이 들어서, 다윗이 답답해서, 다윗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60편에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다윗 너 때문에, 내가 다윗 너를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기뻐 뛰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직역해서 보니까요, 이런 뜻이 들어있었어요. 기뻐하다라는 뜻과 함께 펄쩍펄쩍 뛰다, 이 단어가 이 말씀 안에, 이 단어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다윗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대답하시는데요, 다윗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너무 기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신다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네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가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펄쩍펄쩍 뛸 정도로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너희에게 주겠다. 또 8절에 말씀해 보면은 다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방 이 나라들, 원수의 나라들 내가 쳐서 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겠다. 왜요? 너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요청에, 다윗의 기도에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 때요, 다윗이 또 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9절부터 12절의 내용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다윗의 질문들이에요. 9절에요.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다 주시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묻는 거예요. 이 튼튼한 성벽을 갖춘 에돔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누가 이걸 물리쳐요? 이렇게 견고한데요, 이렇게 튼튼한데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이 헛되니, 사람의 구원이 헛되니, 우리 세번역은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사람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승리를 주십시오. 다윗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결국 내게 승리를 주실 분, 결국 나를 이기게 하실 분, 결국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10절에 또 이렇게 매달립니다.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다윗의 요청은 다윗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매달려야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 사람은 나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이 주님께 매달렸던 기도입니다. 시편 60편의 다윗의 꽃처럼 살았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한다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순간 누구를 또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부족하기만 한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합니다. 7월 한 달도,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도 오른손을 내미셔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주의 몸 된 교회 위에 날마다 순간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위기를 만날 때 주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병이 찾아왔을 때, 어두울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만 아무런 힘이 못 됩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른손을 내미셔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